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나간 8.15가 광복절 79주년이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서로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하는 곳에 가지 않냐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이 요나, 그리고 파선 직전에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3일 후에 토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왕으로 있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더라고요. 비둘기. 비둘기 같은 성격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앞에도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니느웨까지 그때 당시에 거리 얼마나 되느냐, 550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 아틀란타까지 되나? 하여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그런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를 시켜라.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앞전에 큰 전염병이 한번 돌았고 또 그 다음에 개기일식이 있어가지고 뭐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이제 천재지변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늘의 마포로 돌아오도록 해서 미칠 화가 복으로 바뀌도록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이 니느웨는 항상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적국이거든요.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바다로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형통한 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어긴 자에게도 형통의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성경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도 타이밍이 딱 맞아요. 아멘. 교회에서 불나를 일으키고 뭐 하려고 할 때 목사와 등져가지고 싸움할 때도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주셔가지고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곧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야. 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딱 일치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 교회 여러 가지 깨어지는 일이나 뭐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들여다보니까 맞아요. 마침 딱 때에 맞춰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아니, 적은 망해야지.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국과 저 니느웨는 망해야지. 왜 저 성이 흥해야 돼? 그래서 도망가는 이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때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준비해 주셨다. 그게 형통의 길인 줄 알고 배를 탔어요. 가다가 아 그게 그건 요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순풍인 줄 알고 배를 띄울 때에 선장과 선원들은 일기예보도 다 수집을 하고 이번에 갈 때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수집을 해서 편하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순항의 길이다라 생각 판단해서 니느웨로 다시스로 배를 띄워서 가는데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에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리고 우리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생각밖의 광풍이 대풍이 폭풍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회에도 나라에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경술국치일. 한국을 조선을 일본이 합방을 해서 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날 경술국치일.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의 성마저 개명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경술국치일. 임시상해정부에서는 이 8월 29일을 만날 때마다 기념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날을 기념해서 선언서를 발표하든지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거는 그날을 뭐 우리가 좋아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경술국치일에 선언서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기념식을 했다고 해요. 8월 29일 날 경술국치일 기념식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 날은 기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해방된 지가 벌써 80년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뭔지 옛날에 10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19년에 3.1운동 일어났는데 그때의 형편이나 지금의 형편이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 당시의 형편이 오늘날에도 좌우 이념 대립으로 국가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꼭 가보는 데가 두 군데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사다고 또 하나는 아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마사다는 여러분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로마가 70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맨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거기서 장렬하게 모든 사람들이 전사한 곳이 마사다죠. 마사다가 천연요새라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곳에 피해서 로마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서 하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토성을 그 마사다와 비슷한 성을 토성을 쌓기 시작했죠. 근데 이 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쏴서 죽이면 좋겠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사다 성을 쌓는 인부들로 동원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쌓아서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요. 그냥 할 수 없이 날만 기다리다가
거의 도성이 완성돼서 그 다음에는 사다리를 거쳐서 마사다로 로마 군인들이 진입하는 바로 그 전날 그 마사다에 있었던 모든 결사대원들이 결정을 하죠. 아무도 몰랐는데 로마 군인이 점령하러 들어가서 마사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모두가 다 죽어 있어요. 한 사람 살아있는데 그 사람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할례 받지 못한 민중에게 수출당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사람씩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다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자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자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마사다를 기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군인들을 장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지만 이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마사다 항전을 기념하고 거기서 맹세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더바셈 박물관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죠.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기가 막혀요. 참혹한 유대인들의 학살 그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야 인간의 역사가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아드바셈 박물관 나오면 벽에다가 크게 글자 하나를 써놓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게 아드바셈 박물관에 있는 큰 거기에 써 있는 글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오늘 80년이 되어 오면서도 지금도 친일파리를 해가지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아픔은 아픔이죠. 친일분자 색출해서 해결한다? 좋아요. 친일분자. 뭐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마땅히 처벌받아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 밑에 살 때에 친일 반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마음은 속상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협조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끼 개끼니지. 뭐 친일분자를 색출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국권을 뺏겼습니까? 뭐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 어려운 태풍을 만나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종 황제도 못났고 그 밑에 있는 대신들도 못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국민들마저도 제대로 된 의식도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당한 건데 그걸 뭘 남 탓해요.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자. 반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해야죠. 그 길. 일본은 능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미국에 왔을 땐 다 전자제품 못 샀어요. 뭐니 뭐니 해도 다 소니 사지 않았어요? 소니 안 가진 사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소니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뭐 사요 요즘은 전자제품? LG, 삼성. 삼성 아니에요? 삼성. 삼성, LG. 아 스마트폰? 이거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거 쓰잖아요 요즘. 일본 사람들 스마트폰 뭐 이름이나 여러분들 알아요? 이미 일본을 우리가 능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반일을 지금까지도 들먹이면서 자꾸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요. 이게 이런 민족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민족입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도 도망가는데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요나가 요나가 탄 배의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신들 이름 불러가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에 아예 선장에 보니까 배 밑에서 이런 난장판에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 이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도 내 신에게 좀 얘기를 좀 기도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고 나니까 누가 당첨이 돼요? 저는 제비 뽑기에 자신이 없어요. 난 제비 뽑아가지고 테레비를 타본 적도 없고 제비 뽑아가지고 무슨 상품을 타본 적이 없어서 목사회에서 우리 구정파 때 할 때마다 밤낮 제비 뽑기에서 뭐 하는데 하여튼 잠깐 내가 상품은 많은 분들에게 드려본 적이 있어도 타본 적이 없는데 요나는 하여튼 이 제비 뽑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가 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실직고를 하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도망가다가 이 재난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 죽게 만드는 게 해결책이다. 그래도 선장은 이 아까운 사람, 무지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열심히 노를 져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더 흉흉하고 너무너무 파도는 더 거센 거라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이 죄를 이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고는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 바다가 조용해지죠. 던지는 순간 고기가 딱 마침 그때 또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들어서 던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재밌어요. 이루 나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장이죠. 선원들이죠. 배 탄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제물을 드려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누구에게 서원을 해요?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더라. 안 믿던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나가 회개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참된 회개가 요나의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서 영향력을 키워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는 것도 물론 전도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요나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뭐 얘기한 것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회개를 했더니 그 참된 회개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뱃사람들이 믿지 않던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3.1 운동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2%도 안 됐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세운동은 거의 교회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우리가 말하는 독립선언서에 발표한 3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그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든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존중을 받았고, 교회가 그들에게 정말로 정말 경배하는, 좋아하고, 또 그 교회를 갖다가 존중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조선시대의 3.1운동 때의 일본 식민지 속에 있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코로나 이전에 좀 잘 나갈 때는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국회에서 초창기도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 안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과반수 정도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교단마다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최고 많은 교회는 75만을 자라는 여의도 순문교회도 있어요. 강남에 가보면 정말 뭐 이 성경공부, 제자화 운동,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너무너무 명망이 높으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진리교회예요. 그런데 사고 사건만 나면 신문에 대한문자처럼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보면 장로, 집사, 사기 사건, 무슨 사건, 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존중합니까? 목사님들을 존경합니까? 완전히 한국교회가 뭐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모두 한다고 하지만,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옛날처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아니 그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를 잘하시네. 개독교라고 그러잖아. 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죠, 물론. 근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고, 그냥 말로 하는 회개지. 아무것도 모습이 진정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 죄송합니다. 이 말하는 나를 비롯해서 하는 겁니다. 나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을 보고, 아 나도 저분 같으면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 믿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태풍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배가 깨어지게 된 이 큰 비극이, 그 원인이 누구에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 나에게 있다! 참 이름을 갖다가 잘 졌어요. 요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라가 건국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 있어야 되는 것.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국민학교로 아니라 뭐라 그러지? 초등학교. 뭐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러면 1919년에 임시상해정부 때에 주권이 있었어요? 아, 주권 없어서 독립운동 한 거 아니에요? 아, 주권이 있었으면 뭐하러 독립운동해? 없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도 붙잡고 물어봐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무슨 1919년 임시상해정부 때 그때의 나라가 건국됐다. 이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 뭐 생명 내놓고 반대했듯이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것도 생명 내걸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도 다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자유롭게 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이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주는 모든 각종 혜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붙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떠드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람이 못돼도 정말 못됐고요. 죄인이어도 이렇게 못된 죄인들이 없어요. 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잘못의 원인이 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요나가 나를 들어서 던져라. 아, 이거 뭐 던짐을 받을 때 요나가 뭐 물고기가 준비돼가지고 자기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았겠어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요나는 죽은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죽었지만 죽기로 각오한 요나의 참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뭡니까?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입을 벌려서 요나를 탁 삼켰어요. 웬 밥이냐?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만화 같은 얘기다. 물론 만화 같은 얘기죠.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사람이 고기 뱃속에 살다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들을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할 때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창조라는 말은 바락 없는 데서 유를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 이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가 3일 만에 있게 했다? 살게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입장에서 무슨 기적이에요?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뭐예요?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후에는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끝장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새 시대를 보여주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 아니에요? 요나가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를 통해서 보호하신 다음에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그 새 시대가 뭡니까? 토해냄을 바꿔보니까 니느웨 쪽으로 가는 한국에 닿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니느웨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니느웨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희한하게요 1900 아까 얘기한 10년 우리가 일제한테 강점을 당하기 바로 25년 전 앞서 무슨 사건이 생긴지 아세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기독교를 처음에 증거하니까 기독교로 말미암아 병원도 들어오죠. 재중원 들어와서 아는 선교사 이후에
그래서 서양병원이 생기죠. 언더우드 학교 세우죠. 배지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찬송가가 들어오죠. 찬송가가 들어오니까 찬송가로 비로소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시작돼요. 성경번역을 하니까 한글이 보급화돼요. 한글이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1895년에는 최초의 서양소설인 철로역정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돼요.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가 들어온 것으로부터 점점 번져나서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로, 서양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높은 문화로 변화가 돼요. 그런 가운데에 일본 사람들에게 강점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폭풍을 만난 우리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하셔서 이미 기독교를 먼저 앞서서 25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되는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살에 배작당에 입학해서 서재필을 만나서 서양 교육을 배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웠던 이승만, 24살에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한성 감옥에. 예수 믿으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불교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버리고 내가 불교 이 서양 신앙을 받아들이겠는가. 반대했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칼 차고 옷고에 와서 완전히 선발이 묶인 채에서 꼼짝없이 매번 고문당하면서 죽을 고비 가운데서 있는 그때에 문득 선교사가 채플 시간에 하던 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 생각나길래 칼 쓴 채로 머리를 떨구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두 마디 기도했는데 갑자기 감방 안이 환해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밝은 빛이 들어오더니 서양 사람들은 우리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하여 온 줄 알았던 미웠던 선교사들이 아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선교사가 반입해 준 영어로 된 신약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5년 반 동안 한성감옥에서 이 사람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나, 여러분들과 우리들 중에 누가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계세요? 대부분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친구가 전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면 여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여자 보러 갔다가 예수 믿었는데 다 불순한 동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함성 감옥에서 죽을 고비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순수한 동기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거의 40명이 몇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요. 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콜레라가 만연할 때는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다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했고요. 그러면 조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전도왕 이승만 나와야 할 텐데 이승만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승만이 1904년 노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 사전을 편찬하다가 때려치우고 안 되겠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잖아요. 조선의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이 조선 나라가 되어야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쓴 책이 독립정신인데 그 독립정신 말미에 이승만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썩은 고목 나무 같은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새싹이 나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 기독교로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서서 선진국가가 되고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유명한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정말 눈물겹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맨 마지막 글귀에서 찾았어요. 독립정신 맨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쓴 글이 뭔지 아세요?
이후 천국에서 만납세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승만은 거기서 살아나올 걸 몰랐어요. 5년 반 동안 한성감옥에서 만난 예수, 그 복음을 받은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나라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런 이승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난 이 민족에게 이런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정말 요 나 때문이라고 자신을 던져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리고 니느웨에 주관하는 백성들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기를 가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좌초해버린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자유롭게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 8.15 79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승만은 33년을 미국에 살면서 외교 독립을 운동을 했는데 그분의 영향과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를 찾고 대한민국이 건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미국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이 어려운 파도를 만난 흉흉한 대장을 만난 것은 요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라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의 자상하는 마음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바로잡고 우리의 이민사회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가 세계 선교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